앉아있는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고 몸이 방석에 기대어 쉬듯 마음이 몸에 기대어 쉬게 합니다.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체화된 마음이 지속되게 하면서 이제 네 가지 브라마 위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음의 요소들과 합쳐서 마음의 일시적인 해방이 완전한 최종의 해탈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이 수행을 하게 하는 우리의 동기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기를 세웠으면 마음의 현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고 오장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곧 마음에 장애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며 기뻐합니다. 일시적으로 장애들이 없어져서 이로운 상태로 있는 마음을 발견하며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메타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드는 방법으로 분노나 적의 반대가 되는 박애심과 같은 자애를 불러일으킵니다. 메타가 생겨난 후에는 메타를 행하기로부터 메타인 채로 머물기로 전환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메타로 가득 차게 해서 체화된 메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마음을 엽니다. 마치 전등이나 촛불 주변의 커튼을 부드럽게 열듯이 앞쪽, 오른쪽, 뒤쪽, 왼쪽, 그리고 위, 아래를 엽니다. 한계가 없는 메타, 메타 쩨또 위무띠 아빠마나 경계가 없는 무한한 메타입니다.
이 성품을 마음 챙김합니다. 메타제토 위무띠. 이 상태의 마음을 마음 챙김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마음의 아름다움과 광활함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마음의 결을 조사합니다. 특히 메타의 반대가 되는 성질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분노나 적의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나? 분노나 적의가 전혀 없구나. 온통 메타만 모든 방향으로 몸과 마음 전체에 단지 메타만 있게 합니다. 이제 분노와 적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 마음은 매우 차분하고 안정되고 균형이 잘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와 적의로부터 해방된 상태, 이 균형 잡힌 마음, 우리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 이 머무름이 지속되도록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힘을 주는 노력이 아닙니다. 단지 이 상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한 부드러운 균형, 그 정도의 노력입니다. 단지 이 무한한 메타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이딱 알맞은 에너지로 균형 잡힌 지속력이 유지가 되면 몸과 마음이 매우 고요해집니다. 메타의 고요함. 분노와 적의가 없는 고요함. 이것은 매우 고요합니다. 메타의 기쁨은 정말 커다란 기쁨입니다. 분노와 저기를 벗어난 기쁨. 이것은 엄청난 위안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마음은 자연히 차분해지고 통일되며 집중이 됩니다. 사마디. 메타 제토 위무띠로 침착해진 마음. 이 무한한 메타에 머물도록 합니다.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들로 인해
풍부해진 마음과 함께 여기서 마음 챙김은 항상 요구되며 기반이 됩니다. 그 무한한 메타의 상태를 마음 챙김합니다. 마음이 약간 산란해지거나 흥분이 될 때면 평온, 집중, 균형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마음을 진정시키므로 이 셋에 좀더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마음이 약간 느슨해질 때면 조사, 에너지, 희열을 가져옵니다. 이 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마음이 균형 잡히게 해주므로 이들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메타셋 또 위무티 무한한 메타에 머무르는 균형입니다. 이제 이 무한한 메타의 깨달음의 요소들과 함께 풍부해진 마음으로 머물고 나면 조만간 다음 브라마 위하라인 자비로 넘어갈 때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한 브라마 위하라에서 다음 브라마 위하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마음의 광활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깨달음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적어도 마음 챙김이라는 요소라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서 자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단지 자비를 불러일으키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곧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자비인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까루나 이 고결한 마음은 잔인함과 해침의 반대가 됩니다. 몸과 마음 전체가 자비로 물들어 가득 차게 합니다. 자비에 흠뻑 젖어서 자비를 체화합니다. 카루나 매우 숭고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모든 방향을 향해 열어나갑니다. 앞쪽, 오른쪽, 뒤쪽, 왼쪽, 그리고 위, 아래로 무한한 자비 가루나 제뚜 위무띠 아빠마나 제한이 없는 무량하고 경계가 없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자비입니다. 이를 마음 챙김합니다. 무한한 자비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조사합니다. 이 무한한 자비에 머무르는 마음의 결을 느끼면서 특히 자비의 반대가 되는 상태들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보자. 해를 끼치거나 잔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나? 없구나.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서 구석구석 전부가 자비입니다. 잔인함이나 해를 끼침이 전혀 없습니다. 해를 끼치는 마음이나 잔인함이 없는 이 마음은 매우 잘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균형. 이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균형 잡힌 부드러운 에너지. 단지 이 상태를 지속하기만을 위한 에너지.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나 잔인함으로부터 아주 먼이 자비에 계속 머무르는데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 해침이나 잔인함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있음으로써 몸과 마음이 매우 평온해집니다. 자비의 평온. 이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잔인함이 전혀 없고, 해를 끼치려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무한한 자비에 머무르는 기쁨. 마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지고 차분해지고 집중이 됩니다. 사마디, 가루나 제또 위무띠의 사마디입니다. 자비를 통한 마음의 해탈, 무한한 자비.
이 무한한 자비에 머물며 깨달음의 요소들로 풍부해진 마음과 함께 이제 이들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지속되는 마음 챙김과 함께 활력제와 진정제 두 그룹에 속하는 나머지 요소들의 균형을 잡습니다. 현재 상태에 필요한 대로 다음 브라마 위아라인 무딧다 함께 기뻐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머무릅니다. 그리고 무딧다 함께 기뻐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전환해 가는 중에도 또다시 애쓰지 않고 이 마음의 광활함과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들로 인한 혹은 적어도 마음 챙김으로 인한 마음의 풍요로운 상태를 적어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도록 합니다. 단지 무딧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도로만 마음이 최소한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그리고는 곧 무딧다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불만족과 질투, 부러움의 정확히 반대인 무딧다로 몸과 마음 전체가 무딧따로 가득 차고 흠뻑 젖어 무딧따를 체화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열어갑니다. 앞쪽, 오른쪽, 뒤쪽, 왼쪽, 위, 아래쪽을 엽니다. 무한한 무딧다. 한계가 없는 함께 기뻐함. 마음 챙김을 합니다. 이 무한한 함께 기뻐함에 머무름을 마음 챙김합니다. 이 상태에 마음의 결을 조사합니다. 특히 무딧다에 반대되는 성품들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보자. 여기 조금이라도 불만족이나 시기, 질투가 있나? 없구나. 몸과 마음 전체가 모든 방향으로 단지 무딧다. 단지 함께 기뻐함 뿐입니다. 어떻게 불만족이나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만족과 시기, 질투가 없어서 매우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이제 이 이로운 상태의 마음을 지속하기를 염원합니다. 지속을 위해 에너지를 쓰고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지혜롭게 하도록 합니다. 마음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만 에너지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계속해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평온은 함께 기뻐함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요시키는 불만족과 시기, 질투가 없음으로써 있는 평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이 기쁨을 만나 아주 재미있는 일이 펼쳐집니다. 희열이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브라마위하라의 함께 기뻐함을 만난 두 배의 기쁨. 이큰 기쁨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마음은 자연히 모아지고 차분해지고 집중이 됩니다. 이 무한한 함께 기뻐함에 머무는 자연스러운 사마디. 깨달음의 요소들과 함께 풍부해진 마음으로 무딧다 쨔또 위무띠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요소들이 세 개씩 나뉘어진 두 그룹의 균형을 맞춥니다. 느슨해진 마음에는 조사, 에너지, 희열의 세 가지 활력소들을, 동요된 마음에는 평온, 집중, 균형의 세 진정제들을, 단지 주의를 약간만 조정하거나 강조하는 것을 달리해서 무딧다 쨔또 위무띠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합니다. 브라마위하라의 완성이자 정점인 우빼까 평정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이제 우빼까
평정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광활함을 지속할 수 있는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가 우뺏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함께 할수 있는지를 살짝 체크합니다. 이것은 좋고 싫음, 선택과 거절이 없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페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활동적이 되었던 간에 이후로는 곧 평정한 상태로 전환합니다. 아래와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이건 원하고 저건 거부하는 가래와 혐오를 떠난 자유로부터 오는 균형입니다. 몸과 마음 전체가 평정의 시원함으로, 평정의 균형으로 흠뻑 젖어듭니다. 모든 방향을 향해 엽니다. 앞쪽, 오른쪽, 뒤쪽, 왼쪽, 위, 아래로. 경계 없는 무한한 한계가 없는 평정 우페카 제토 위무테 아빠마나 이를 마음 챙김합니다. 조사합니다. 우페카제토 위무티에 머무는 마음의 결을 조사합니다. 특히 평정의 반대가 되는 상태인 탐욕과 혐오로 취하고 밀어내는 마음이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보자. 이들이 조금이라도 있나? 아, 없구나. 탐욕과 혐오, 취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제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평정이 균형을 만나면서 균형의 깨달음의 요소가 브라마 위하라의 평정과 만나면서 우페카가 두 배가 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 최상의 균형 잡힌 마음을 지속하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들여 이 마음이 평온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균형이 잡힌 에너지입니다. 원함과 거부, 탐욕과 혐오가 없는 몸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이 심오한 평정의 경험에는 여전히 매우 미세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미세한 기쁨. 탐욕과 혐오가 없는 기쁨. 이로운 상태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집중되고 모아지고 차분해집니다. 이 무한한 평정에 깨달음의 7가지 요소들로 풍부해진 마음과 함께 머뭅니다. 이들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제 우리가 좌선에서 다시 맷다가 주된 수행이 되는 걷기 명상으로 이동할 때가 되면 장애들로부터 여전히 은둔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요소들을 개발하던 것을 마무리하며 이에 탐욕의 여임을 냅니다. 탐욕의 여임. 깨달음의 요소들로 풍부해진 마음으로 이 무한한 브라마 위하라에 머무는 그 숭고한 경험에조차 탐욕의 여임을 냅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머무름조차 끝내도록 합니다. 소멸. 끝나는 것들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모든 것은 조만간 사라지기 마련이죠. 내려놓습니다. 모든 애착, 과 집착, 붙잡음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열반을 향하도록 내려놓습니다. 최상의 내려놓음으로. 이렇게 계속 수행합니다.